지금부터 가는 거는 모이카 궁전, 또 다른 이름으로는 뉴스퍼프 궁전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근데 아까 지금 방금 티켓을 살 때 다 구매를 하고 스파시바 이러니까 또 뒤에 앉아 계시던 경비원 아저씨 갑자기 웃으셔가지고 나도 좀 멋쓱했는데 그러니까 나도 한국에서 외국인이 어설프게 감사합니다 하면은 되게 귀여워 보이고 고맙고 그럴 것 같거든요. 그렇게 봐주신 것 같아요. 하여튼 티켓은 아무 문제 없이 구매를 했고요. 궁전을 가겠습니다. 뭐 집에 들어가지 못하겠지만은 보시면 이게 모이카 궁전입니다. 아 내부가 더 멋있네요. 여기는 외부는 거의 뭐 그냥 이렇거든요. 지금 부착을 했는데 근데 문제는 일단 제가 못 들어갑니다. 이번에 번역기를 해보니까 그 러시아 기관에서 받은 QR코드가 있어야 입장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적혀있더라고요. 뭐 애초에 뭐 입구를 잘못 오고 아까 제가 여기로 왔었는데 못 찾겠어서 그걸 돌려왔거든요. 구글지도 이쪽으로 안내를 해가지고 근데 이쪽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고 보니까 근데 뭐 어차피 못 들어가긴 합니다. 그래도 입구를 한번 가볼까? 그럼 일단 입구까지 가보긴 할게요.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거기 잠깐 구경하고 확인 사살을 맞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가로등에 눈이 비쳐가지고 반짝반짝 하는 거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나만 이쁜가? 네, 찾아왔네요. 뉴스퍼프 팰리스. 정원이라도 구경할 수 있나? 와, 진짜 눈치 대박이다. 이게 외국이라는 것만으로 이렇게 낭만적이 된다고? 와, 진짜 너무 예쁜 거 아니야? 찍히나 이거? 와, 반짝반짝하긴 하네. 역시 겨울엔 눈이 와야 돼. 눈이 와야 예쁘기라도 하지. 와, 미쳤다. 또 대절이네. 난 왜 어딜 가도 대절이냐. 지금 온 곳에 제 발자국밖에 없어요. 아, 이구나. 딴 사람 발자국도 있었네. 내가 못 봤구나. 왁신 왁신 아 오케이 오케이 네 티켓을 구매했습니다. PCR 때문인 건지 아니면은 백신 때문인지 솔직히 정확히는 모르겠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다 그런 똑같은 엄격한 방식은 아닌 것 같고 조금씩 다른 것 같은데 내일 다시 한번 피해성당을 가봐야 되나? 일단 뭐 티켓 사긴 샀습니다. 근데 이걸 볼 때마다 다 PCR를 받을 수는 없으니까 처음 마음 먹은 대로 일단 백신으로 한번 들이대보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포기하는 걸로. 네. 저는 지금 뉴스퍼프 궁전에 들어왔습니다. 샹들리에가 엄청나죠 진짜. 뉴스퍼프 궁전에 대해서 잠깐 공부를 좀 했는데 뉴스퍼프 궁전은 러시아 귀족의 사택이었습니다. 러시아 귀족의 사택이었는데 이제 황제의 조카 딸의 남편이었던 그러니까 일종의 사위 뉴스퍼프 대공의 집이었던 곳이에요. 여러분들 그 라스푸틴이라는 러시아 말기에 그 성직자라고 칭했던 약간 우리나라로 치면 파괴승 같았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어린 황태자를 구해주고 황제와 황후의 이제 신임을 얻어서 러시아 그러니까 망해가던 러시아 제정 러시아를 뒤에서 쥐고 흔들었던 일종의 비선 실세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걸 잘했으면 또 모르겠는데 엄청 못한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 제국에 몰락을 몰고 온 인물이 되었죠. 그러다가 이제 귀족이었던 뉴스퍼프 대공에 걸려서 그러니까 그 대공의 와이프인 이리나 공주라는 사람을 좀 노렸다는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뉴스퍼프 공이 초대를 해서 죽이려고 이제 독을 먹였는데 독에도 안 죽고 총을 쐈는데 총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막 총 쏘는 사람한테 덤벼질 정도로 멀쩡하고 붙잡아서 때려 팼는데 그래도 멀쩡하고 그리고 막판에 강으로 버렸더니 결국 익사로 죽었더라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와씨 잠깐만 에이 장난 아닌데 아직 4시 됐다고 해서 울리는 건가? 여기는 무슨 약간 공연장? 그런 거 같네요. 실제로 지금도 하나? 이 옆에 이제 운하죠. 상트페테르부르크는 운하가 되게 많대요. 계획도시였다 보니까 운하도 되게 많았다 그러는데 밖에 이제 운하뷰도 좋고 예.
꽤 살만한 곳이었던 것 같아요. 약간 그 유스포프 대공이 약간 좀 이쁘장하게 생겼었대요. 그래서 어릴 적에 뭐 여장하는 취미도 있었다고 뭐 그런 얘기가 있네요. 근데 라스푸틴이 그걸 보고 너 게이잖아 이런 얘기 하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열받았던 얘기도 있고, 아까 말했던 그 이리나 공주 얘기도 있고, 둘 다 설입니다. 하여튼 그 뒤로 이제 라스푸틴을 죽이고 러시아 제국이 이제 소련이 됐죠. 그러면서 다른 나라 망명하고 이것저것 떠돌다가 이제 뭐 죽었다고 하네요. 돌아가셨다고 해야 되나? 돌아가셨다고 하네요. 소극장인가 봐요. 위에서 다, 와, 황금으로 다 칠하는 거 봐. 지기네. 저 그림이 제가 봤던 이게 아테나인 것 같거든요. 어떤 영웅의 그런 그림인가? 진짜 조각들 볼 때마다 감탄이 나와요, 진짜. 그 조각상 중에서 페르세포네와 하데스라는 조각이 있는데, 아닌데? 페르세포네와 아폴론이구나. 아폴론이 페르세포네 허벅지를 누르고 있는 그런 조각이 있거든요. 그 질감이 너무 좋은 거야, 진짜. 어떻게 만들지 싶을 정도로. 이 천에 저 질감을 어떻게 만드냐고, 진짜. 말이 안 돼. 이 저 사르르 천에 촉감을 좀 만들었다는 게 진짜 미친 것 같아. 오, 내 사랑 스테인드 글라스. 근데 약간 너무 그림이 동양틱한데? 너무 동양틱하지 않아, 이거? 그렇지, 화장실에 나와줘야지. 무극하는 것 같아. 보존이 잘 된 건지, 아니면 복원을 잘 한 건지. 화장실은 약간 아랍틱한데? 멀더러 플라스푸틴 익스포션. 그러면 저쪽 안쪽을 들어가야 되나? 가봐야겠네. 막혀있는데? Excuse me? Can't inside? I want to... What's his ticket to that? A ticket? Same ticket? Ticket. To that ticket, no. Another ticket? Ticket, no. No? Нет, у вас парадные залы, жилые покои князя. Отсюда отдельный тикет. Another ticket? Ticket, no. Oh, how... We are... Да, ticket. Ah, special ticket. You can buy a special ticket of this, but you have no ticket office. No time. Yes, yes. We have only 30 minutes. okay, okay. how much? Oh, 500 rubles. 500. Okay, okay. Thank you. It's not very beautiful. Okay. Beautiful is central halls. Yes. Okay. Thank you very much. 아, 제가 그 라스푸틴 살해당한 곳을 한번 보고 싶었는데 거기 또 별도의 티켓이 필요한가 봐요. 근데 지금 시간이 늦어서 안 판다고. 근데 또 요금이 500루블 정도 한다고 뭐 그럴 것 같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저분 말로는 어차피 여기 위층이 더 예쁘다고. 근데 사실 의미를 찾는 거라서 예쁜 건 사실 상관은 없는데, 하여튼 라스푸틴 여기서 죽은 걸로. 아, 근데 그렇죠. 500? 만 원인데 그 사람 죽은 거 보러 만 원까지 내긴 좀 그렇지. 근데 그 사람 뭐 팬도 아닌데. 하여튼 이렇게만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 유튜브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풍경이죠. 기념품 구경. 일단 스카프가 좀 보이네요. 라스푸틴인가 봐 이거. 체스판인 것 같은데. 아, 이게 폰이고. 루 나이트, 비숍, 킹, 퀸, 마트리오시크. 얘는 좀 더 뚱뚱하네. 이거 신비에서 많이 보는 아저씨인데? 마그넷. 이 사람이 라스푸틴입니다. 이 사람이 그 유스퍼프 대공. 왜 이렇게 인도틱한 게 팔고 있지? 인도 안 가봤음. 아, 분위기 오졌다. 눈이 계속 따랑눈이 내리네요. 뭉쳐진 눈이 아니라 아까 제가 걸어왔던 길도 지금 다 묻혔어요. 러시아의 특징이 밖에가 추운데 실내는 진짜 빡세게 난방하네요. 진짜 방 안이 추웠던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 호스텔도 따뜻하고요. 역시 천연가스가 많은 나라다 보니까 난방비가 저렴한가 봐요. 그리고 약간
어중간하게 추운 게 아니라 진짜 확실하게 추우니까 딱 박스에 키는 거지. 어우, 눈이 눈보라 치네. 계속해서 이동 중입니다. 근데 진짜 확실히 눈이 오는 게 예쁘긴 해요. 진짜 비주얼적으로는 눈 오는 게 확실히 예쁘긴 한 것 같아요. 눈 오니까 나오고 싶어지네요, 진짜. 와, 진짜 장난 아니다. 이게 러시아지. 지금 이제 갈 곳은 어제 이제 올 때 봤었던 카잔 성당이라는 곳이랍니다. 여기가 좀 늦게까지 하는 편이라서 여기 한번 가보려고요. 7시 45분까지 하는데요. 지금 비주얼은 밤 10시 넘은 것 같지만은 지금 6시 15분입니다. 어우, 예쁘다. 사진 많이 찍으시네. 아, 저거 그건가? 성모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을 때 그 모습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맞나? 그래, 맞네. 일단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따로 촬영 재진 안아주고요. 모자는 벗으라고 하시네요. 지금 완전 늘려가지고. 여기가 진짜 정숙한 성당 느낌이에요. 실제로 미사도 하고 있는 것 같고, 방해만 안 하면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 것 같네요. 조용히 있다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분위기는 최고네요. 하여튼 이제 카잔 진정하렴. 네, 카잔 성당 구경을 마쳤고요. 아직 좀 영업하는 데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좀 더 움직여 보겠습니다. 다행히 9시까지 하는 데가 있어서 거기를 가보려고요. 네, 저기입니다. 제가 찾아간 식당이 러시아 음식도 팔고 뭐 이것저것 좀 다양하게 파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지금 약간 걱정되는 건 밤에 예약을 안 하면 거의 못 먹을 가능성이 높대요. 일단 가보고 못 먹으면 뭐 라면이나 먹어야죠. 일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원 퍼스? 인사이드? 다행히 혼밥이 되네요. 아이고. 여기가 좋은 게 메뉴마다 다 그림이 있네요. 이러면 편하지, 외국인은. 영어도 다 있고. 일단 이거 하나 시켜야겠네요. 만두. 버섯, 양고기인 것 같고요. 돼지고기랑 소고기. 펌프킨 수프. 그래, 호박 수프 이거 맛있어 보여. 볶음밥을 하나 먹어야겠어. 아, 음료수? 음료수 시켜야 되나? 다 물 먹어야겠다. 이제 제가 시키기로 한 거는 호박 수프, 만두, 머쉬룸하고 포크 하나 시킬 거고요. 그리고 볶음밥. 아마 중앙아시아식 볶음밥인 것 같아요. Excuse me, can I order? Just a moment, please. 펌프킨 수프와 필라프와 unfortunately, over. Over? Yeah. Mushroom one and pork and beef one. 볶음밥이 안 된다고? 아, 간만에 밥 좀 먹나 했는데 뭐 볶음밥을 시키려고 했는데 볶음밥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차카빌리? 네, 라는 닭고기 요리 시켰습니다. 네, 지금 호박 수프가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나 왜 호박 수프를 호박죽 같은 거라고 생각했지? 지금 얼핏 봐도 걸쭉은 아니고 대체에 가까운 것 같아. 뭘 기대했을까? 어? 아닌데 걸쭉 있네? 오, 내가 기대한 맛인데? 호박죽이 이렇게 달달한 느낌. 오, 아, 좋다. 오, 맛있어. 아, 기분 좋다. 성공했네. 네, 만두가 나왔습니다. 먹어볼게요. 일단 만두 마저 먹고. 네. 소고기. 버섯 맛있는데? 버섯도 충분히 고기 맛이 나요. 피가 두꺼운 게 장점이자 단점일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바로 조지아의 음식 차카빌리라는 음식입니다.
닭고기를 약간 토마토 소스랑 이렇게 해가지고 졸여서 만드는 요리래요. 먹어보겠습니다. 볶음탕인데? 완전 닭볶음탕. 그 왜 찜닭처럼 간장 말고 고추장 베이스라는 닭돌탕 있잖아요. 진짜 딱 그 맛이에요. 대박이다 진짜. 와, 물론 다르게 다른데 좀 더 새콤한 맛은 있어요. 토마토 베이스다 보니까. 근데 진짜 한국인 입맛에 딱 맞을 것 같아요. 거의 뭐 한식당이에요. 호박죽에다가 만두에다가 닭볶음탕에다가. 와, 진짜 맛있다. 잠깐 아껴두고 이번엔 다시 만두를 먹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 만두 요리는 조자에서 나온 낑깔리라는 만두라고 하네요. 개인적으로는 버섯이 차라리 더 맛있네요. 간장 간도 돼 있고 더 쫄깃쫄깃했어요. 버섯이 요새 와서 조제 음식 먹고. 와, 이거 쭈빠. 밀가루는 원래 윗부분을 안 먹는 거래요. 이렇게 해서 먹고 이걸 위에를 버린다고 하네. 근데 이것도 밀가루인데? 아, 그냥 먹어야지. 네, 그렇게 해서 식사를 마쳤습니다. 맛있었고요. 결론은 조제 음식이 한국인한테 잘 맞는다, 그런 결론입니다. 가격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하면요, 버섯 만두가 150, 토고기랑 돼지고기 등 만두가 170, 호박스프가 390, 그리고 닭볶음탕이 650, 총해서 1360루블. 좀 많이 먹긴 했다. 여기가 가격도 좀 있네요 보니까. 네, 그렇게 해서 저는 식사를 마쳤고요. 오늘 상트페테르부르크 2일차 조금 바쁘게 한번 돌아다녀 봤습니다. 그러면은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